안녕하세요. 유영성 농사입니다. 근로자 필수 노무 상식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근로자의 의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 파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러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의무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곧 근로자는 아니라는 그러한 전제하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한다. 직업의 종류. 직업의 종류에는 정신노동, 육체노동, 사무노동 등 이러한 노동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임시직이든 촉탁직이든 그러한 근무 형태 및 직종도 불문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임금. 따라서 우리가 자원봉사자 있죠. 자원봉사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금은 또 노무 제공, 내 노동력에 대한 대가여야 됩니다. 이게 대가성이 없을 때는 또한 우리는 근로자로서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휴직 중인 자라든가 또는 요양 중인 자, 그리고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 등은 비록 지금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요. 사업이나 사업자. 그러니까 같은 노동력을 제공하더라도 집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분. 그런 분들을 우리는 가사 사용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부라든가 또는 가정의 운전기사 이런 분들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의 근로성을 우리가 매우 불투명하다 이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11조에서 이러한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애초에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근로는 사용종속관계의 존재하에서 제공을 해야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취업자만이 근로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즘 해고자에 대해서도 근로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러한 차이점은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에서는 현실적인 취업자가 아닌 해고자라든가 또는 실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자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있어서의 근로자 개념은 다르다. 이걸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은 요즘 노동조합법과 관련된 그러한 근로자의 의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러한 근로자로서 우리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판례는 이런 9가지 항목으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또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같이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와 근로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또는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해서 대신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대체성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의 존속성, 그러니까 사용자 한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한 근로시간이 구속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또 보수 또는 임금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그러니까 대가성이죠. 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그리고 비품이나 원자재 또는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는 누구 것인지, 이러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 아홉 가지 항목이 모두 적용되면 근로자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러한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가해서 아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강하다, 즉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 우리는 근로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요,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미 정근로자의 50% 이상 점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죠. 그만큼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는 거의 대세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기간제 근로자, 말 그대로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계약 기간은요, 2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가능하고요, 또는 1년도 가능하고요, 2년까지 가능한 겁니다. 다만 2년 경과 시에는 무기계약, 계약 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근로자로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1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미 2년이 지났죠? 현 시점에서 이 근로자가 이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다. 그러면 이 근로자는 이제 이 계약 기간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만약에 회사의 정년이 아직 되지 않는 나이라고 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주고 있죠. 자, 어떤 경우냐면요, 유기사업 하나 예를 볼까요? 자, 우리 한강에 다리를 지금 하나 새로 건설을 한다. 그런데 계약 그 공사 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이다. 그래서 거기 안전과장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2년밖에 채용을 못하면 안전과장이 중간에 교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불합리성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계약 기간이 있는 사업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는 휴직자를 대체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3년 유학을 갔어요. 그 기간에 우리 다른 대체 근로자를 채용했다. 그러면 3년 동안 가능한 거고요. 또는 고령자, 55세의 고령자, 그리고 전문직, 예,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계약 기간 2년의 이 혜택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만약 제가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3년, 4년 계약직으로 우리는 근무하고 이러한 혜택을 못 받는 얘기죠. 또는 외국인, 대학 조교,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 이 초단시간 근로자는 종종 나올 텐데요.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입니다. 이러한 근로자를 우리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요, 근로계약 시에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특징이 계약기간이죠.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사직서를 받지 않아도 이 경우에는 근로관계 자연 면직이 된다는 겁니다. 한편 갱신기대권, 예, 과거에는 이러한 2년이라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러나 지금 2년 이내에 있어서도 갱신기대권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직원을 3개월 단위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을 해서요. 제가 4번을 지금 근로계약을 갱신됐습니다. 그럼 저는 12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일은 없고요. 다음에도 또 이러한 계약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다 이거죠. 바로 그러한 부분이 갱신 기대권입니다. 그래서 갱신 기대권을 우리가 100%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업무의 성격, 그 다음에 그 전에 갱신 횟수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짧을 단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짧다는 건데요. 그럼 어떤 시간이 짧으냐? 일주일 소정 근로 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 근로자는 1일 8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짧으면 예를 들어서 7시간 제가 계약을 했다. 그러면 저는 단시간 근로자예요. 8시간보다 7시간이 짧잖아요. 자, 그리고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근로 조건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 단시간 근로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근로 일별 근로 시간이죠. 단시간은 근로 시간이 문제니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기간제에서는 근로 계약 기간이 가장 핵심이었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 시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서면으로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어떻게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느냐? 근로시간의 비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단시간 근로자가 4시간을 했다고 하면요. 그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2분의 1만큼, 8분의 4니까요. 2분의 1만큼 근로 조건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휴일이라든가 연차 유급휴가 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근로자가 8시간을 부여했으면 이 단시간 근로자, 4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만큼의 주휴일이나 연차 유급휴가를 발생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모성보호에 있어서는 시간 개념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출산 전후 휴가를 90일인데 그걸 시간으로 배분해서 45일만 부여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한편 초단시간 근로자 또 나왔죠? 초단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그랬죠? 예.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주휴일이라든가 연차 유급 휴가, 퇴직금, 계약기간. 예. 계약기간은 바로 기간제에서 배웠죠? 예. 이러한 네 가지 근로 조건에 대해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근로자 파견제도. 요즘 근로자 파견제도는 상당히 뉴스에도 자주 나왔던 그러한 제도입니다. 근로자 파견이라는 것은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를 근로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허용 업무는 주로 전문 지식, 기술, 경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서 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서 정리, 조리사, 판매원 등이 지금 허용되고 있고요. 파견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연장을 합의하더라도 최장
2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불허 업무, 즉 근로자 파견이 되지 않는 업무죠.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의 생산공정 업무, 즉 직접 생산직의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허 업무는 출산 등 결혼 시에는 일시적 파견을 3개월 안에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허 업무를 상대적인 금지 업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이 아니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한편 금지 업무가 있는데요. 금지 업무는 절대적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건설 현장과 선원 업무, 의료기사 업무에 대해서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결혼 시에나 일시적 파견도 채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비정규직 보호법은 어떤 보호를 해주고 있느냐. 우선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파견 불허, 제조업의 생산 공정이죠. 금지 업무, 건설 현장 선원, 의료기사 업무에 파견했을 때는 즉시 어떤 의무가 생긴다고요? 직접 고용 의무. 누구에게? 사용사업주에게. 최근에 모 자동차 회사에서 바로 이런 문제가 판례가 나왔었죠. 자, 그리고요. 파견 허용 업무에도 파견을 했는데 이 허용 업무죠. 기간이 2년인데요. 이러한 2년을 초과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출산 등 이러한 임시적인 파견에 있을 때는 그 해당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비정규직 보호법은 이러한 비정규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러한 업무 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차별을 하지 마라. 이게 비정규직 보호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차별 금지 내용은요,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근로조건은 임금이라든가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등에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복리후생은 최근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2013년 9월 23일부터는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는 차별이 금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별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자, 비교 대상은요, 우리 동종 또는 유사 업종에 근무하는 그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기간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그래서 대부분 뭐 정규직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무기계약자인데요. 그러한 근로자에 비해서 이러한 시간, 근로조건의 복리후생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즉, 8시간 대 4시간이면 2분의 1만큼 우리가 비례해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면 되는데요. 8시간 대 4시간인데 단시간 근로자에게 약 20%의 통상 근로자의 20%의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뭔가 차별로 느껴지죠. 또 하나, 파견직은 사용사업주 사업 내 수행 근로자입니다. 파견사업주가 아니죠. 사용사업주 사업 내 수행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이 차별이 있다. 그러면 해당 근로자는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인이 느꼈을 때 이러한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에서 이러한 기간제 단시간 파견직 근로자로서 내가 차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그 차별 처우가 종료한 날입니다. 종료, 끝나는 날이죠. 이 날부터 6개월입니다. 과거에는 3개월이었는데 너무 기간이 짧다 해서 이 부분을 6개월로 현재는 연장해줬습니다. 자, 그 6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여러분께서 신청하시면 이러한 차별 대우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업자나 또는 해고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크게 구분해서 우리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 파견 제도가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은 이 이름에서 나오듯이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근로자를 우리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얘기합니다. 한편 단시간 근로자는 이 단시간은 짧을 단위입니다. 그래서 뭔가 시간이 짧다는 거죠. 즉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소정 근로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근로 시간이 대부분 일 8시간이거든요. 그래서 8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들을 우리는 단시간 근로자. 그래서 실제 사회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그게 바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파견 제도는 원래 근로자들은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고 근로자 파견 제도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주에서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하는 제도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얘기하는데 뭘 보호해 주느냐? 그 부분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사용자에게 차별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서 근로조건이나 또는 복리후생 조항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해야 되고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서 근로자 파견 제도는 사용사업주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 금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근로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또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